청주 국제공항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이용객 2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보다 6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공항 수용 능력인 189만 명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저가 항공사를 유치해서 국내외 정기 노선을 크게 늘린 덕분입니다. 저가 항공사가 지방공항을 살리는 계기가 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저가 항공사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자체가 일부 지분을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주와 부산, 전북 등 네 곳이 이미 운영 중이고 강원과 경남도 내년 취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들이 수익성 문제로 지방공항에 등을 돌린 반면 저가 항공사들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얻어 국내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노선을 개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도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저가 항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최근 한 업체가 무안공항에 본사를 둔 저가 항공사 설립을 전남도와 무안군에 제안했지만 적자 보전 등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류됐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하면서 재정 적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의견의 합의가 안 되고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소극적인 공항 정책이 계속될 경우 무안 국제공항은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